레인보우죠. 레인보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인보우, 그냥 레인보우 PLA가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실크가 있습니다. 썸룰도 마찬가지고, 솜돌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둘 다 레인보우하고 레인보우 실크,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인 그냥 PLA가 요거 대형 모아이. 얘는 엔더 세븐으로 뽑았던 친구였고, 이제 이게 그냥 PLA인 거고요. 레인보우 실크가 보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이런 친구들, 이 대형 화분도 얘 너무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좀 무서워요. 레인보우 실크, 레인보우 실크가 확실히 광이 더 많이 납니다. 네, 광이 더 많이 나요. 손돌이도 역시 손돌이 레인보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손돌이 실크 레인보우 두 가지 있습니다. 딱 이제 비교하면 이제 느낌 벌써 딱 오실 거예요. 컬러감이 썬룰게 더 좋아요. 컬러감이. 그러니까 레인보우의 그 색감의 섞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레인보우 무지개 색상이 딱 있는다면 손돌이 거는 약간 뭔가 아쉬운 색상이에요. 뭔가 좀 되게 푸른 계열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저는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여러 개를 썼으니까 딱 뽑고 나서 느꼈죠. 보라색이 이 정도면 파란색도 이 정도, 초록색도 이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은 요만큼 있고 파란색은 거의 지금 푸른색서부터 초록색 이만큼 있고 뭐 노란색 요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합의 조합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얼룩덜룩하게 색깔이 이제 섞이는 게 스무스하게 색깔이 섞여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딱딱 끊기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거든요. 그냥 레인보우입니다. 얘가 이제 실크 레인보우, 손돌이 거예요. 이쪽 거 손돌이 거 실크 레인보우고, 얘는 그냥 레인보우인데 얘도 보면은 색이 그냥 뭔가 되게 확 바뀌어요. 갑자기 초록색 가다가 주황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중국은 보면 이게 색깔이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섞이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이 레인보우가 되게 잘 고루고루 색이 분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나요. 얘가 이쁘다 해서 이제 요 필라멘트를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큰 출력물을 뽑을 때는 사실 많은 색의 경계가 보이다 보니 좀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0.8 노즐로 손돌이 레인보우 실크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색의 경계가 딱 이제 하나, 두 개잖아요. 요렇게 나오면 또 예뻐요. 사실 이 레인보우의 필라멘트는 어떻게 좀 잘 걸리느냐가 좀 커요. 많이 커. 그래서 이게 또 색이 요렇게 색이 변하는 색이 딱 두 개만 딱 걸리면 손돌이 건데 예뻐요. 또 이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좀 이 필라멘트는 갈팡질팡 하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게 예쁘게 색이 걸리는데 또 어떻게 하면 또 색이 좀 이렇게 막 이거 보라색 끝에만 발 끝에만 보라색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요 밑엔 또 초록색 조금 걸리고 이게 색이 확 바뀌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랬는데 또 이 필라멘트로 또 이거 뽑으니까 예쁘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레인보우는 복불복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좀 잘 걸리면 요 정도까지도 괜찮죠. 요 정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딱 걸렸는데 요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요것도 손돌이 거. 손돌이 딱 괜찮죠. 썬룰 거 레인보우 그냥 PLA. 출력은 요렇게 한 거거든요. 요 상태로 출력한 거고 쓸 때는 이제 요렇게 두고 쓰는 화분용 주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색깔이 잘 변했죠. 예쁘게. 그리고 얘가 그냥 레인보우 PLA, 얘가 레인보우 실크 PLA.
이거 두 개는 여기 썸 넣을 거. 그러면 확실히 색이 예쁘게 좀 스무스하게 변하고 색 발현도 좀 고루고루 있는 거는 요게 썸 넣을게.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뽑는다 하면은 레인보우가 아무래도 요쪽 색상이 좀더 예쁘게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작은 출력물들 아니면 지금 저처럼 아예 두꺼운 노즐 사용해서 뽑는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손돌이 레인보우도 예쁘다. 그래서 레인보우 필라멘트들을 봤습니다.